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PS 오늘의 뉴스입니다. 안성시가 지속 가능한 먹거리 정책을 위해 안성 맞춤 푸드 플랜 용역 제1차 중간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안성시는 푸드 플랜을 통해 먹거리의 지속 가능한 정책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지난 29일 열린 이번 용역 보고회는 민간 TF팀과 행정 TF팀이 함께 참여했으며 용역사인 지역 농업 네트워크가 그동안 추진했던 먹거리 실태 조사 내용을 공유하고 먹거리 분야별 전략 수립 방향과 향후 논의할 의제를 정했습니다. 안성시에서 추진 중인 푸드 플랜은 환경을 보존하며 시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먹거리 비전을 제시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 가능한 정책을 수립하고 실현하는 먹거리 종합 전략입니다. 이번 보고에서는 안성시의 생산 농가 육성과 푸드 통합 지원 센터 설치 공공급식 운영 주체, 사업 방향 등이 제한됐습니다. 김보라 시장은 과정이 얼마나 충실하냐에 따라 결과물도 달라진다고 생각한다며 여러 분야 참여위원들께서 융역사의 제안을 바탕으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를 바라고 보고회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여 시민 모두가 만족하는 먹거리 정책을 만들어갔으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KBPS 심동욱입니다.